이번 그 전시 제목이 발생하는 풍경으로 지금 잡았는데, 그 제가 이제 계속 건축 모형을 가지고 그 건축물의 안과 바깥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카메라가 이제 안에 위치해서 창문이나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나 혹은 바깥에 보이는 사람들 풍경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그런 영상 설치 작업들을 했었는데, 몇년 전부터 그런 구조, 그러니까 카메라와 모형을 결합한 구조에서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조선 갤러리에서 했던 개인전에서도 그렇고, 그 사이에 했었던 작업들도 어떤 그좀 추상화된 구조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물, 그다음에 공간을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건축물에서 모티브가 돼서 조금 추상화된 어떤 구조물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형태들을 디자인을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이제 그 건물 모형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건물을 모티브로 한그 구조물들을 만들었는데, 그 구조물들은 물론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벽면이라든지 창, 문과 같은 요소들을 조금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열린 부분과 닫힌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비대, 그다음에 구성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조형적으로 배치를 해보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건, 과연 내가 카메라를 통해서 건축 모형과 공간을 다룰 때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공간의 안과 밖에 대한 흥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느껴왔던 불안이라는 감정, 그리고 특별히 내가 느끼는 어떤 외부,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장소들이라든지 이런 걸 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타자에 대한 그런 불안을 주로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춘기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낯을 많이 가리고 항상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 스스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그게 계속 어른이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도 항상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낯을 가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닌 것들, 뭐내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불안은 사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완전히 폐쇄시키는 불안이 아니라, 그런 외부에 대한 호기심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전시에서는 그 하나의 나와 타자 사이에 생겨나는 막이나 경계처럼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경계들은 완벽하게 폐쇄된 어떤 구조, 폐쇄된 막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은 열려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절반쯤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은 막혀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거울이라든지 투명한 색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다양한 그 어떤 표면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상들이 사용되는데, 그 영상들은 마찬가지로 저와 관련된 어떤 장소나 공간들, 하지만 그 장소나 공간들은 뭔가 항상 그 경계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작업실을 갈 때 자유로를 통해서 문산을 거쳐서 연천까지 가는데 거긴 다 DMZ 그 다음에 바로 휴전선이 보이는 접경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분단되어 있는 그런 경계를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느끼는 그 첨예한 경계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에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로 생겼지만 다른 집들, 그리고 또 그 매일 저희 딸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가면서 그 학교 주변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모두 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와 남 사이, 나와 다른 타자 사이의 어떤 경계에 대한 원래 고민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게 어떤 사회 혹은 어떤 국가와 국가,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경계들을 계속 관찰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비디오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어떤 수직적인 편집이라든지 그 격자화된 공간 안에 영상이나 사진을 넣는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건축적인 구조와 결합시키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비디오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서는 회화 작업을 차용하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던 공간들을 3D로 만들어서 주로 그 공간 안에 비쳐 들어오는 빛의 변화라든지 어떤 낯선 풍경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영상 작업들을 해왔었는데, 그 영상 작업들이 처음에는 원래 해왔던 모형 작업들과 분리돼서 진행되다가 이번에는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 색감, 빛의 움직임들을 조형 작업 안에서도 담아내고 또 그런 요소들이 다시 영상 작업에서도 연결되도록 어떤 약간의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1층에는 주로 스테인리스와 영상 작업을 혼합한 그런 설치 작업들이 설치되고, 2층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액자화된 영상 작업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의 흐름을 통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은, 발생하는 풍경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나와 타자 사이에 생겨나는 어떤 막. 하지만 이 막은 완벽하게 평면의 막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축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그 표면들인 것 같고, 그 표면에 외부나 제 내면에서 발생한 어떤 이미지들이 서로 중첩되고 어떤 혼합이 되면서 하나의 이미지들이 그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들을 하나의 장면 혹은 하나의 풍경으로서 제시를 했고, 그 풍경은 그런 구조들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관객들에게도 어떤 하나의 풍경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